예, 한 가지는 중요한 점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지대권 시스템은 일종의 글로벌 표준으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표준이죠. 일종의 표준으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서 194개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니까, 만약에 지금 한국의 홍길동이 아시아나 항공 사이트에서 인천 뉴욕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그죠? 이것이 미국의 뉴욕 공항과 미국의 이민국과 이런 데 정보가 전송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니까 한국과 미국이 둘다이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전제 조건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194개 국가에서 이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194개 국가잖아요. IMF에 가입된 국가들이 194개예요. 그래서 이 국가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려면은 194개 국가가 다이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는 전제를 깔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스템 구성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194개 국가가 각국의 사정에 맞춰서 수준 갱신이 용이하게 할 것인가? 또한 적용이 용이하게 할 것인가?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별도의 어떤 대규모 예산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하기로는 194개 국가들이 다 요걸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은 일단 그중에 일부라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이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라도 정보의 원활한 공유, 정보라 그러면 탑승자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뭐 재정이라든가 뭐 이행이라든가 이행 목적이라든가 뭐 등등에 대한 정보죠. 등등의 정보를 서로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바람직한 것은 194개 국가들이 동시에 바로 이 시스템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쉬운 주제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194개 국가들이 예산 없이도 바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관건을 이달 말까지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해요. 이제 어떻게 도출하는지, 그 과정들,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